서울시에서는요,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혼자 병원 가기 어려운 사람에게 병원에 갈 때부터 귀가할 때까지 전담 매니저가 보호자처럼 동행해주는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콜센터의 전화번호 몇 번일까요? 1533. 동행. 1533, 1533. 오, 해봐. 해볼만해. 해볼만해. 좀 문제가 어렵긴 하네요. 정답. 예, 자, 상식 퀴즈. 정답. 예, 자, 상식 퀴즈. 1533. 예, 뒤에 번호. 같이 간다. 빨리 안 해? 아니야, 같이 가. 나 아는 것 같은데? 나. 아, 던져봐야 돼요. 5577? 아, 던져봐야 돼요. 5577? 5577? 하나 더 붙여야 돼요. 1533. 아, 네. 5577 아닙니다. 5577 아닙니다. 한 번에 던져. 정답! 정답! 어떤 의미가 있겠지? 오케이! 0119. 0119. 0119? 아, 119? 아닙니다. 힌트를 좀 드리자면요. 1인 가구를 위한 서비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인 가구. 정답. 예. 와, 큰 힌트 나왔다. 정답. 예. 정답. 예. 1111? 1111. 아닙니다. 아. 그런데 두 개를 맞췄어요. 정답. 네. 1122. 1122. 나쁘다. 아닙니다. 자, 다시. 이건 말이죠. 무엇보다도 보호자처럼 동행해 주잖아요. 오늘 하루 병원에 가면서 내가 친구가 돼준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잖아. 아니. 아, 정답! 네! 아, 정답! 네! 정답! 네! 1179. 1179. 1179. 정답입니다. 그치? 정답입니다. 그치? 정답입니다. 1인 친구가 된다는 거죠. 예. 아, 자, 현재 뭐 1인 가구뿐만 아니라 병원에 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면요. 청년, 뭐 어르신 누구나 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혼자 있고 좀 힘드신 분들은 충분히 좋은 이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